알킴. 안녕. 안녕하세요. 아니, 이걸 만들어 갖고 먹으려고? 오래 걸렸죠? 할머니, 오트밀 들어보셨어요? 오트밀 처음 들었는데. 처음 들었어? 처음 들어.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커뮤니티에 미국에서 가장 뭔가 전형적으로 먹는 오트밀이 뭐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를 토대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애플 시나몬. 그리고 요거는 블루베리 앤 크림. 블루베리 앤 크림. 메이플 앤 브라운 슈거. 이건 오버나이트 오트예요. 밤새라는 뜻이에요. 밤새. 그래서 이거는 약간 제 레시피인데 제가 요즘 아침으로 많이 먹는 거거든요. 궁금한데요? 제일 많이 언급됐던 게 애플 시나몬 오트밀이에요. 이제 막 만든 오트밀에다가 우유를, 차가운 우유를 부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거 섞어볼게요. 오, 보세요. 빨리 먹고 싶은데요? 빨리 먹고 싶어요. 예. 짠! 할머니 반응이 별론데요? 아니. 할머니 입맛에 너무 심심한가? 심심해. 그치? 조금 싱거워서 그렇지. 낯선 있어. 맛있어요? 낯선 있어. 뭔가 아침에 먹기 되게 안 부담스러울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사과랑 계피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달짝지근하기도 하고 매끈매끈 하기도 하고 식감이? 그렇지. 그 맞아. 사과가 씹히면서 괜찮다니까 맛이. 맞아. 식감이 좋아. 좀 달큰하고. 그렇지. 저는 항상 그 퀘이커 퀵 오트밀만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가 큰 오트밀 로드 오트는 처음 먹어봤는데 확실히 좀 오래 걸리긴 해도 식감이 살아있네. 뭔가 하나하나 탱글탱글한 맛이 나는 것 같아. 이게 블루베리 앤 크림이에요. 그래서 우유, 버터, 생크림이 들어갔고 보시면은 제가 견과류랑 블루베리랑 흑설탕. 제가 블루베리 되게 좋아해요. 희한하게 음식을 만들었어. 저도 인터넷에서 보고 만든 거라서. 맛없으면 어떡하지? 맛없어도 맛있는 척 해주세요. 저 이거 맛있어요? 이거보다 이게 낫네? 네. 통 그게 씹히면서 블루베리 그냥 맛있다. 맛있는데? 여기 버터를 좀 넣었거든요. 그렇지. 그랬더니 좀 고소해요. 이게 블루베리 앤 크림이니까 되게 크리미하네요. 확실히. 다음에 이거 먹어보자. 그렇지. 이게 메이플 앤 브라운 슈거예요. 그래서 메이플 시럽, 그 단풍나무 시럽이랑 흑설탕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계피가루 조금이랑 견과류거든요. 단풍나무 시럽도 있구나. 네, 단풍나무 시럽. 빨리 줘요? 맛있는데? 맛있어? 너무 의외예요? 맛있는데? 막 생각을 해. 아, 그래? 맛있어. 너무 놀라시네. 맛있다. 너무 먹어봐. 그치? 달려. 견과류가 많이 씹히면서. 그치? 이게 왜 제일 맛있는 줄 알아요? 제일 달거든요. 그런가? 다니까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야. 아니, 쫀득쫀득하면서. 그래. 요거 두 개는 그 퀵 오츠로 했어요. 그래서 더 건더기가 작고 더 부드러운 맛이 나요. 빨리 궁금하니까 빨리 먹자. 네, 알겠습니다. 서두를게요. 제가 아침에 자주 해먹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트밀 만들 때 우유보다는 두유가 맛있더라고요. 두유가 이미 달아서 설탕을 따로 안 넣어도 당도가 맞거든요. 전날 밤에 자기 전에 이거 해놓고 아침 일어나면 그냥 꺼내 먹는 거예요. 편하지? 별로예요? 딴 거 비하면 조금 그래. 별로예요? 아 진짜? 전 이게 제일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좋아하는 척 하려고 애쓰고 계셔. 거짓 박수 치지 마세요, 할머니. 뻥인 거 다 티나니까요. 이거 더 드시지, 왜 이거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러는 거야, 내가. 각자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뭐. 할머니, 할머니 앞에 두고 드시고, 저는 이거 잘 그렇게 많이 덜으실 거면 그냥 할머니 이거 두고 드세요, 앞에. 어차피 다 먹을 건데. 바이 키즈! 안녕!
너무 맛있어서 고맙습니다.